와이즈 저지먼트 시작할게요. Once a miser went out on business. Once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 번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once에는 예전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이외에도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뭐 예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게요. 옛날에 A miser. miser는 구두쇠라는 뜻입니다. 구두쇠. 그러니까 뭔가 뭐 되게 돈 같은 거안 쓰는 쫌생이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went out, go on business 하면은 출장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out은 중간에 들어가서 뭐 외부로 출장을 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go on business. 예. 아니면, go out on, 여기서는 출장 간 것도 좋고, 이거는 뭐, 진행하다 의미 될수 있을 것도 같아요. 여기, went out. 사업을 뭐 운영했다? 출장 가다. go out 아닌데. go on business. 맞는데, 출장 가다. 운영하다 아닌 것 같아. 출장 가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He had 100 pieces of gold in his purse.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 조각의 금을, 금조각 100개를 갖고 있었어요. In his purse, 어디에? 그의 지갑 안에. 금조각이 100개나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자죠, 그죠? 예, 굉장히 부자예요. 지갑 안에 금조각을 100개씩 들고 다녀요. 무겁지 않을까? 그렇지 않냐? When he had walked out about two blocks. 그가 뭐 했을 때? 그가 had walked, 걸어갔을 때,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시제 조심하십시오. 그가 알게 된 거는 그의 지갑 잊어버렸다라는 거 알게 된거 봐봐요. 그가 알게 된 거예요. found는 발견하다보다 알게 되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아요. 지갑을 잊어버린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알게 된게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잊어버린 게더 먼저죠. 알게 된건 과거입니다. 그럼 잊어버린 건 뭘로 표현했어요? had lost 대과거 표현 썼죠.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서 앞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알게 된게 먼저예요? 두 블럭을 걸어간 게 먼저예요? 걸어간 게더 먼저죠, 그죠? 그렇죠. 얘도 대과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문장? 그가 두 블럭 정도를,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었고요. 그가 대략 두 블럭 정도를 걸어갔을 때, 그는 지가, 그는, 그, 그는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e walked back. 그는 되돌아 걸어갔죠. All along the road. 왔던 길 전부를 다 되돌아갔습니다. 금을 100조각이나 들어있는 지갑을 잊어버렸으니까. 그쵸? 돌아갈 만하죠. But, 그러나, he failed to find the purse. failed to,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라는 뜻이죠. 그는 그 지갑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The miser, 이 구두쇠는요, rushed to the town crier. town crier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고, town crier라는 말은 뭐 도시에서 마을에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나 봐. 있었나 봐.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을 할 텐데 여기 요즘 같으면은 네, 이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텐데 여기서는 그런 방송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소리 질러서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는 사람을 타운 크라이어라고 한대요. 타운 크라이어에게 달려갔고 and sought his help. sought는 seek의 과거형입니다. 뜻은 찾다라는 뜻이죠. 찾다, 추구하다. 그의 도움을 찾았습니다. 문장 이해 되겠죠? 그 구두쇠는요, 마을의 타운 크라이어에게 달려갔고, 그 다음에 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동사, seek의 과거인 sought를 썼던 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뭐 대단한 게뭐 중요한 것들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끽 해봤자 나는 요 정도, 대과거 쓴 것도 몇개 있었죠? 요 정도만 조금은 좀 보면 될것 같아요. The town crier said, 이 town cri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must offer a reward.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리워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To the person, 어떤 사람? Who returns your purse? 당신의 지갑을 되돌려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리워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해되겠죠? 여기에는 후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고,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The miser agreed. 이 구두쇠는 동의했습니다. He offered a reward of 10 pieces of gold. 그는 제공했다보다 제안했다가 더 좋을 것 같죠, 여기서는. 그는 제안했습니다. reward, 보상을 제안했죠. 전치사 of, 요거는 기억하세요. reward of, 얼마의 보상입니까? 10 pieces of gold. 금화 10개를 보상으로 제안했습니다. The crier, 이 사람은요, made, 만들었어요. The announcement를 만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문장 구조는 나눠지는데, make, 원래 더안 쓰고 on을 쓰는데 make an announcement 하면은요 공지하다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공지하다 알리다. 뭐 내가 알기에는 보통 on을 쓰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the를 덜을 썼어요. 앞에 나와 있던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공지하다 알리다. 덩어리를 묶어서요. 공지하다 알리다. A few days left later, 며칠 후에 한 농부가 came to 왔어요. 누구에게? 구두쇠에게 왔어요. I myself pick up this purse.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이번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서 공부해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죠. I myself pick up this purse 해석하면 나는 직접 이 지갑을 주웠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직접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myself는 문장 안에서 빠진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겠다? 강조의 의미의 제기대명사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I myself pick up this purse 했어요. Said the farmer. Is this yours? 이게 당신 건가요? Yes, it is. 예, 제 거예요. Said the miser. 구두쇠는 말했습니다. Counting the money. 돈을 세면서 잠깐만요. 쉼표기에 ing가 들어갔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뭐뭐 하면서라는 말이 되면 그때 쓰인 이 ing 표현은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당신 건가요? 예, 제거 맞아요. 라고 구두쇠가 말했습니다. 돈을 세면서. Thank you very much for returning the purse. 매우 감사드립니다. 뭐에 대해서라는 말이죠?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고요. 뒤에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for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따르는 말은 동명사 써야 됩니다. 요거는 for다 아니면 for가 for나 뭐 in, of, from 뭐 이런 것들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써요. Thank you very much for returning the purse. 지갑을 되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e farmer, 농부는 ask for 뭐뭇을 요구하다. The reward,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How dare you ask for a reward? Dare라는 말은 감히라는 뜻입니다. 약간 어조가 좀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감히 당신이 보상을 요구하죠? Said the miser. 구두쇠가 말했습니다. There were 110 pieces of gold in the purse. There were니까 뭐뭇이 있다가 아니라 과거 개념이니까 뭐뭇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110 pieces of gold. 110조각의 금이 있었다. In the purse. 그 지갑에는. You have already taken your reward. 너는 already는 이미란 뜻이죠. 이미 너의 보상을 가져갔다. 이미 네 보상 가져갔다. 라는 말. 그러니까 난 너에게 줄게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가져가 버렸다. already와 함께 쓰여서 완료의 의미의 완료라고 하죠. 완료 의미의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have taken이죠. No, I haven't cried the farmer.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Cry는 울다란 뜻은 아까도 아니죠. Town crier는 말에서 말 크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 여기는 cry는 뭡니까? 소리치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농부는 아니요 안 가져갔다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The purse 지갑은 had only 100 pieces 겨우 딱 100조각 딱 100조각이 있었습니다. You are lying.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you는 누굽니까? 구두쇠죠?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Just to 아, just to가 왜 두 번 들어갔냐? 못하죠. 지울게요. Just to avoid giving me the reward. Just to 뭐뭐 단지 뭐뭐 하기 위해 avoid 피하기 위해 잘 봐요. avoid는요 뒤에 동명사 ing만 씁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신경 써야 되는 거고. ask for 어디 갔지? 여기다. 그 다음에 됐네요. 쭉쭉 가고 있어 지금. 내용만 쭉 이해하면 되니까. 문법적인 것보다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해서 스토리를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순서 정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 나오고 어떤 문장 나오면 어떤 문장 나오고 문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법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 몇 개는 외워주시는 거죠. 그럼 서술형 문제도 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뒤에 계속 갈게요. The miser did not give in. 구두쇠는요, give in은 여기서는 인정하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 농부는, 그 구두쇠는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he farmer told everything to the judge. 농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죠. 누구에게? 판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판사는요, heard 들었어요. The case는 여기서는 목적으로 예,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을 carefully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examine 조사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물론 시험 보다라는 뜻으로 알고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조사하다라는 뜻이 원래 기본이에요. 결국 시험이 뭐야? 시험이 니네 실력을 조사하는 거지. 그렇지. 공부 잘했나? 1등을 가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시험의 목표가 아니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성취했느냐. 우리 나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사실 시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변질돼가지고 1등을 가리는 누가 제일 잘하는지 막 컨테스트 하듯이 시험 보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래 목적은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유급 잘 안 하잖아. 학교만 잘 나가면 그냥 거의 그냥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냐 계속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외국은 안 그런 나라 되게 많죠. 어? 너 수학 점수가 미달이네. 너 유급. 이거예요. 주어진 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 학년으로 진학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보충 수업 더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나라들이 그래요. 전반적인 그 어떤 교과 과정에 되어 있는 지식들을 네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아예 전혀 1도 몰라요. 이런 애들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외국의 대부분인 경우예요. He examined the purse. 그는 지갑을 조사했어요. 얘들아 지갑을 조사한 거 누구일까? 그렇지. 판사지. 판사. 그렇지. 얘는 the judge죠. 판사는요 그 지갑을 조사했고 and asked the miser 구두쇠에게 물었습니다. 잘 봐요. 화법전환 이번에 안 나옵니까?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한 적 없나요? 학교에서 화법전환. 화법 그게 뭐예요? 아, 안 나왔구나.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How many pieces of gold does your purse hold? 얼마나 많은 지갑을 지갑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골드가 당신의 지갑은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 의문사고요. 이만큼이요. 이런 문장 외워주세요. How many pieces of gold does your purse hold? 요건 외워주시고요.
110 pieces. 110 조각입니다. Said the miser. 구두쇠가 말했죠. But 그러나 this purse 이 지갑은 가지고 있어요. Only 100 pieces. 100 조각밖에 없는데. 그 지갑 몇 개가 들었었어? 그랬더니 110 조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야, 근데 여기 100개밖에 없는데? 판사가 얘기했죠. If this purse was yours, 이게 만약 너의 지갑이라면 it would have been 110 pieces. 이건 110 조각이 들어있어야 한다. But 그러나 there aren't that many in it. 뭐야 이거? 매니 아니야? 매너 아니야? 매너가 어딜라? 오타 같죠? 갑자기 가쁜다, 그지? 만약에 이 지갑이 너의 거라면 그것은 110 조각이 들어있어야 돼. But 그러나 there aren't that many.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So 그러니까 it must be yours. 이것은 너의 것이다. 그는 건네주었다. 지갑을 누구에게? 농부에게. 그치? 여기 있는 yours는 누구야? Your. 여기는 you가. Farmer. 농부죠. 그렇죠. 너무 쉽고요. 핸드는 뜻이 뭡니까? 건네주다 라는 뜻이었죠. 이 지갑이 너의 거라면 it would have, it would have been 110 pieces. 요거 나름 가정법이네요. 이게 이런 거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난 가르치 적은 없어요. 니들 헷갈리기만 하니까.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원래 가정법이 원래 뭐 was가 아니라 뭐 써야 돼? were 써야 되지. 가정법 과거니까. 근데 뒤에 봐봐. would have been 이거 완료 시제지? 앞에 had pp 이게 아니 앞에 had pp 없잖아. 여기 was잖아. 그치? 이런 거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니네 시험 범위는 아니야 이거. 난 그 나 애들한테 이거 일부러 안 가르쳐. 머리만 아파. 세상에 가정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혼합 가정법은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들 뿐이야. 그래서 나 애들한테 일부러 안 가르쳐. 근데 이미 나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빈칸 문제 만들어서 줄 테니까 여러분들 빈칸 외우도록 합시다. 예.